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과거 경기도 성남 일대 땅을 사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또 이걸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최 씨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또 재판부 판단은 어땠는지 이어서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최은순 씨는 동업자 안모 씨와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일대 땅을 매입했습니다. 이때 총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약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안 씨 사위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등기한 혐의도 있습니다. 최 씨는 이 가짜 증명서를 활용해 땅 잔금 일자를 늦추고 돈을 빌릴 사람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제기된 혐의는 또 있습니다. 최 씨는 지난 2013년 8월 안 씨와 함께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합니다. 이때도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.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열린 1심에서 최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부인해왔습니다.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 액수가 거액이며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 씨에게 법정 구속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동업자 안 씨도 다른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. JTBC 강현입니다.